11월 달에는 뭐를 하느냐. 이걸 만든 걸 이제 우리가 필드로 나가서 나눠줘야 되겠죠. 조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골목상권 같은 경우도 취약한데 그런 부분에 나눠주는 걸 할 겁니다. 그래서 한 번 활동으로 세 번 연속으로,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고요. 자, 설명을 많이 안 드릴 겁니다. 자, 너무 작은데 이쪽에 연속만 안고 맨 끝에 분 두 분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다. 맨 끝에 분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다. 여기 너무 인원이 너무 작아요. 보기 안 보라고. 내가 선생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. 저기 남자리 있어요. 자, 설명드릴게요. 자,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3조로 나눌 겁니다.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세 분 하면 맞겠다, 그렇죠? 대충 보고 나누십시오. 네 분 하면 되겠습니다, 그렇죠? 자, 첫 번, 여기서부터 1, 2, 3 가면 첫 번째 하시는 분은 이게 포장지입니다, 포장지. 이거를 뜯어서 스티커를 붙일 겁니다. 그런데 어떻게 붙이냐면, 잘 들으세요. 스티커가 있거든요. 이거 아래 위에 또 구분 못 하시는 분 없겠죠? 그죠? 그럼 우리 현재가 이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